이번 시간에 아마 권력관계 유혹 32페이지까지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33페이지부터 해서 행정구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마무리 짓고 하도록 할 텐데, 자, 추석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디를 복습하셔야 되냐면은 한 10번 정도 읽으셔야 돼요. 10번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본인 걸로 만들어야 되는 게 6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28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요거는 완전히 이제 본인 걸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정도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오늘 강의 진도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33페이지에 있는 행정구제인데요. 행정구제. 행정구제는 뭐냐? 행정주체라는 공법에 의해 공법작용하는 사람과 행정객체라는 이제 국민 같은 공법작용을 당하는 사람 간에 어떤 형벌을 제외한 공법 영역에서의 모든 행위인 공법작용에 대한 권리의무 다툼이 생겼을 때 그 권리의무 다툼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한번 볼게요. 필기는 하실 필요 없다고 했죠. 일단 행정주체라는 사람과 그런 이제 국가나 지자체와 같은 공법, 행정법에 의해서 공법 적용하는 사람의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간에 공법 적용, 그리고 형법에 규정된 형벌을 제외한 나머지 공법 영역에서 모든 행위로서 행정행위, 그 다음에 비걸러 적용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공법 적용에 대한 권리 의무에 대한 다툼.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에 어떤 권리 의무 다툼이라는 법률상 쟁송이 발생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국가가 A라는 국민한테 그 음주운전했다라고 해서 면허 취소라는 공법 적용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A는 국민은 자신은 음주운전 안 했으니까 국가가 면허 취소할 권리가 없는데도 면허 취소라는 위법한 처분을 해서 공법 적용해서 국민의 어떤 운전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됐어요. 이렇게 국가의 어떤 위법한 공법 적용으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이 권리를 침해받은 국가의 어떤 행정행위나 비걸러 적용 같은 공법 적용에 의해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이 어떤 식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어떤 구제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공법 적용이 이제 처분의 개념에 해당하면은 이게 뭔지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색깔을 좀 달리해서 거기 다 써져 있는 겁니다. 항고 소송이라는 소송은 이제 법원에 제기하는 건데 항고 소송이나 빨간색으로 행정심판위원회라는 행정청한테 제기하는 행정심판. 그래서 공법작용이 처분이래서 행정주체 행정객체 간에 처분 등에 대한 권리의무에 대한 다툼이 생겼을 때는 항고소송과 행정심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국민의 권리구제를 받고 그 공법작용이 처분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고 비걸럭 적용이다. 금전 지급 같은 비걸럭 적용이다. 그래서 비걸럭 적용에 대한 행정주체 행정객체 간의 권리 의무 다툼이다.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 소송이라는 소송을 통해서 권리 구제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그 공법 적용이 처분이고 처분에 대한 권리 의무 다툼은 항고소송과 행정심판으로 하고
비걸러 소송에 대한 권리 의무 다툼은 당사 소송으로 간다고 했는데 일단 처분이 뭐냐? 이 처분.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학설과 판례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판례는 행자행위와 처분은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봐요. 그리고 뭐요? 행자행위라는 것에 대한 권리 의무 다툼은 항고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가서 이제 권리 구제를 받고 비걸러 소송에 대한 권리 의무 다툼은 당사 소송이라는 소송을 통해서 이제 권리 구제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어쨌든 노란색 항고소송. 항고소송에는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처분이 행자행위니까 행자행위에 대한 권리 의무 관계를 권력 관계라고 하는데 권력 관계에서 저희가 1, 2, 3, 4 유형 설명드린 적이 있죠. 1, 3 유형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처분, 그러니까 행정행위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나오거나 A한테 환경오염시설 설치가 나오는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2, 4 유형은 행정행위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행정주체가 행정행위를 안 하고 거부나 부작위하는 경우. 바로 의사면허, 의사로서의 의료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의사면허 해달라고 신청을 했어. 근데 국가가 의사면허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의사면허랑 행정행위를 안 하고 거부나 부작위하는 경우. 이게 바로 이사유형. 행정행위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위법하게 행정주체가 거부나 부작위하는 경우. 자, 일단 여기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거기 다 써져 있으니까 적으실 필요 없어요.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나오기 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경우입니까?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A가 분명히 그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거든. 근데 서울지방청장이 미리 문서로 너 몇월 며칠날 음주운전 했으니까 한 10일 후에 면허 취소 처분 할 거다라고 이제 통지를 했어. 그러니까 아직 면허 취소 처분이 나오진 않았는데 한다고 지금 통지가 온 상태야. 이런 경우 미리 나는 음주운전 안 했으니까 국가한테 면허 취소 처분이란 행정행위를 할 권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면허 취소 처분이란 행정행위를 하지 말아달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항고소송이 규정돼 있는가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행소법이라는 게 행정소송법을 줄여서 행소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제기할 수 있는 항고소송에 대해서 행소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의 이름 명자니까 없을 무자 이름명. 이름이 없는 무명항고소송으로 예방적 금지. 금지라는 게 이제 부작위. 미리 예방적으로 미리 하기 전에 미리 하지 말라고 부작위 해달라고 예방적 금지소송을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지 않는데 인정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있지만 판례는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방적 금지소송이라는 무명항고소송, 행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항고소송은 인정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참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우리나라 현행 행정법 하에서 인정되지 않는 또는 판례에 의할 때 인정되지 않는 항고소송은 그러면 예방적 금지 또는 예방적 부작위소송이 정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행정행위가 나오기,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 행정에 대한 전문성은 행정직 공무원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사들은 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예를 들어서 질병관리본부청장이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집합금지 명령이라는 행정행위를 발령하려고 하는데, 그, 코로나19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법밖에 안 배운 판사가 국가 행정청에 어떤 행정행위를 하기도 전에 미리 집합금지 명령 금지
판결 내려서 아예 집합금지 명령을 행정행위를 못하게 막으면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뭐예요? 행정행위가 아예 발령이 불가능하게 되니까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이런 얘기 뭐할 것도 없지. 판사들은 무식해요. 법은 잘 알죠. 판사, 검사, 변호사 다 법은 잘 알지. 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전문성이 없으니까 무식하다. 근데 행정직 공무원들은 어쨌든 그 업무에 뭐예요? 오랫동안 20년, 20년 동안 그 종사를 했으니까 전문성이 있잖아. 근데 전문성 있는 행정부가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어떤 전문성도 없는 판사가 하지 말라라고 판결 내리는 것은 이건 타당치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판례도 법원 스스로도 인정 안 합니다. 단지 이미 발령이 됐어. 나오는 애는 그 행정행위의 위법이 행정행위니까 적극적으로 발령된 행정행위가 발령이 됐는데 그 행정행위가 위법하긴 해. 근데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라는 효력이 있다고 했죠. 위법이 있더라도 중대명백한 위법이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까지는 유효하다고 했죠. 행정행위는 그렇죠? 그러니까 위법하지만 유효한 행정행위를 취소 판결을 내려서 무효로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하는 취소 소송이라는 걸 제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행정행위의 위법이 중대명백해서 무효인 경우도 있으니까 무효 등 확인 소송이라는 행정행위에 대한 무효 등 확인 소송이라는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기도 해요. 그런데 행정행위가 중대명백한 위법으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인 경우 굳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무효니까 당연히 효력이 없으니까. 그렇긴 해요. 그런데 왜 무효 등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행정행위에 대해서 중대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무효일 때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들 친구가 권한도 없는 여러분들 친구가 여러분들 집에 대해서 철거 명령 내렸어. 철거 명령의 행정행위는 당연히 중대명백한 위법으로 무효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철거해야 될 의무가 없어. 근데 그러니까 이때는 굳이 소송 제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 철거 명령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무효하게 소송 제기할 이유가 없어. 근데 국가행정청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철거 명령이 유효하다고 우기면서 강제 철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비록 철거 명령이 무효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건물이 국가에 의해서 강제 철거될 위험이 있잖아. 그럼 뭐예요? 법적 지위가 불안하죠. 이런 경우에는 철거 명령이 처음부터 중대명백한 위법으로 무효라는 걸 확인받을 법원을 통해서 확인받아서 건물 철거를 막을 필요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철거 명령에 대한 무효동 확인 소송이라는 것도 항고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근데 행정행위의 위법이 중대명백해서 무효인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 이런 경우보단 대부분 행정행위의 위법이 있더라도 중대명백한 위법이 아니라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까지는 유효하게 통용되는 공정력이 있는 행정행위를 권한 있는 행정법원의 취소 판결로 무효로 만드는 취소 소송을 보통 많이 제기할 거예요. 그다음에 행정행위가 거부나 부작위 됐다. 행정행위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거부나 부작위 했을 때는 거부인 경우에는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나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소송법에서 부작위인 경우에는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다 거기 써져 있으니까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사면허라는 행정행위 해달라고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거부하거나 부작위했을 때는 거부라면은 거부처분 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인 경우에는 부작위 법확인소송 제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단지 이런 행정행위에 대한 거부나 부작위 시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는 없는데 무명항고소송 우리나라 행소법에 이름이 없는 항고소송으로 행정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인정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행정행위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행정주체인 국가나 지자체가 행정행위를 거부나 부작위했을 때 행정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행정행위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행정청이 거부나 부작위했을 때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하도록 행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냥
거부처분 시도소송이나 무효도 확인소송, 부자 위법 확인소송만 제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판례는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항고소송이기 때문에 현행 행소법, 우리나라에서는 행정행위에 대한 거부 부작위 시 행정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게 바로 판례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처분, 바로 행정행위에 대한 권리 의무 다툼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항고소송은 현행법상 취소소송, 거부처분 취소소송도 취소소송이니까 무효도 확인소송,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결국 취소소송과 무효동 확인 소송과 부자 위법 확인 소송 이렇게 세 가지만 규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행정심판, 빨간색 행정심판으로는 행정심판은 소송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소송은 법원에 제기하는 거라면 아시겠죠?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라는 행정부에 소속된 행정청인 행정심판위원회한테 제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법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국가의 기관이 국회, 입법부, 사법부인 법원, 그다음 행정부인 정부가 있죠. 그때 소송이라는 것은 정부와는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에 제기하는 제도라면 행정심판은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그런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행정청한테 제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취소소송에 대해서 이제 빨간색 행정심판으로는 이제 적소 처분이 나온 경우 취소심판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고 또 무효동 확인 심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으로 행정위에 대한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서 항고소송으로는 의무이행소송이 없지만 행정심판으로는 의무이행심판이 존재해요.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의사면허를 해달라고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해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의사면허를 재결로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항고소송에는 의무이행소송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왜 행정심판법에는 행정심판으로는 거부나 부작위 시 의무이행심판을 규정했느냐. 이거는 행정심판위원회는 법원과는 달리 행정직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거든. 같은 행정부에서도 또 행정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들보다 훨씬 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했을 때 아, 이 사람한테 빨리 의사면허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의사면허를 재결로 행정심판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럼 이제 당사소송으로는 비걸러 적용에 대한 이행을 구하는 이행소송. 이행소송은 무슨 무슨 청구소송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행소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국가배상 청구소송이든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든 연금 지급 청구소송이든 무슨 무슨 청구소송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그건 이행소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비걸러 적용에 대한 권리 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확인소송.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같은 무효 확인 소송이라도 행정행위, 바로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효 확인 소송은 항고 소송으로서의 무효 확인 소송이에요. 그런데 처분 등이 아닌 비걸러 적용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면 당사 소송으로서의 무효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사법 적용에 대한, 그러니까 매매 계약처럼 민법에 근거한 사법 적용,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친구 간의 매매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은 무효 확인의 대상이 되는 게 사법 적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서의 무효확인소송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같은 무효동 확인소송이라는 이름을 썼더라도 그 무효확인의 대상이 행정행위, 처분이면 항고소송으로서의 무효동 확인소송이고 당의 무효확인의 대상이 되는 게 처분이 아닌 행정행위가 아닌 비걸러 적용이면 당사소송으로서의 확인소송이 되는 거고 당의 무효확인의 대상이 되는 게 매매계약처럼 사법적용이다. 그럼 민사소송으로서의 무효확인소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제 실제 예를 들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33페이지 맨 위에 빈칸이 있죠.
거기에 좀 적어 놓으십시오. 지금 적는 거는 지금 이제 요 여기만 이것만 적으면 돼요. 뭐냐면은 행자행위 바로 처분이랑 동일한 언어니까 행자행위와 처분은 거의 동일한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자행위를 요건으로 하여 행자행위를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행자행위를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 행자행위를 요건으로 해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는 이거는 무조건 학습할래 대립이 없어요. 이거는 비걸려 적용에 대한 권리의무래서 비걸러 적용에 대한 권리의무 행정행위를 요건으로 해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는 무조건 비걸러 적용에 대한 권리의무로서 당사자 소송 대상이 됩니다. 소송 대상이 된다. 행정행위를 요건으로 해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는 비걸러 적용에 대한 권리의무로서 당사자 소송 대상이 돼요. 이거 학설판례 대립이 없어. 예를 들어볼게요. 공무원 임명이라는 게 행정행위거든요. 공무원 임명 이걸 요건으로 해서 효과로서 뭐가 발생한다. 공무원 임명이라는 행정행위를 요건으로 해서 효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지위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포괄적 권리 의무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은 공무원 임명이라는 행정행위를 요건으로 해서 발생하는 효과인 공무원 지위를 소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사 소송으로서의 확인 소송이 돼요. 아시겠죠? 철거 명령. 그럼 철거 명령인 행정행위인데 제가 명령이나 행정행위의 개념표 다섯 가지 설명드리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명령이나 처분, 결정, 조치라는 용어로 끝나면 특별한 경우 아니나 행정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철거 명령은 행정행위야. 그럼 건축법이라는 법에 보면은 철거 명령이나 행정행위를 요건으로 효과로서 상대방한테 철거 의무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철거 명령 무효 확인 소송은 무효 확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철거 명령이라는 행정행위 바로 처분이니까 항고 소송으로서의 무효 확인 소송이 되는데 철거 명령을 요건으로 해서 발생한 효과인 철거 의무 부존재나 무효 확인 소송은 확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철거 명령이라 행정행위를 요건으로 해서 발생하는 효과인 철거 의무잖아. 그래서 당사자 소송으로서의 확인 소송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력 조세부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은 처분이라는 행정행위를 확인해 대상으로 하니까 항고 소송이지만 이력 조세부가 처분이라는 행정행위를 요건으로 해서 발생한 이력 납세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은 당사자 소송으로서 확인 소송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또 거기 하나만 더 적을까요? 이행 소송이 무슨 무슨 청구 소송에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든 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이든 무슨 무슨 청구권이 있다. 그럼 원고 승소 인용 판결이 나오고요. 무슨 무슨 청구권이 없다. 그러면 원고 패소 판결, 기각 판결이 나와요. 아니면 무슨 무슨 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이다. 그러면 원고가 당해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 무슨 무슨 청구,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이 있으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니까 인용 판결이 내려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이 있는지 법원이 심리해 본 결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이 없어. 그러면 원고가 구하는 수돗물이 인정 안 되니까 기각 판결이 내려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쓰고 이제 이건 이제 설명만 드리시면 돼요. 자, 공무원 연금 제가 얘기했지만 항상 얘기하지만 공무원은 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 연금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왜 승진하려고 하느냐 연금 때문에 그렇죠. 아시겠죠? 대통령 지금 신문 뉴스에도 나왔잖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관두고 연금, 공무원 연금을 얼마나 공단이라는 법인으로부터 얼마 받느냐 한 달에
1,300만 원씩 받아요. 죽을 때까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김영남 대법관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도 하시고 김영남 만드신 제 연수원 때 부장판사님이셨는데 제 연수원 교수님이셨거든요. 지금도 가끔씩 뵀는데 그분도 대법관까지, 그러니까 장관급까지 하시고 은퇴했어. 한 달에 900만 원씩 받는데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왜 승진에 목매냐면은, 그러니까 같은 공무원 30년 생활했더라도 5급에서 그 퇴직하시는 분은 한 300에서 300이 채 안 될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받는, 매달 받는 그 연금이. 근데 3급 정도, 그러니까 국장이나 실장 정도에서 이제 퇴직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한 달에 한 500 정도, 죽을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승진에 목매는 거예요. 왜냐면, 은퇴하고 나서, 그 정년이 퇴직하고 나서 뭐예요? 받는 액수가 틀리거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공무원끼리,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끼리 이제 많이 결혼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 두 분이 다 공무원이시면, 사실은 뭐예요? 두 분 다 국장이나 중앙부처 국장급에서 만약 뭐 지방 공무원인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 정도에서 은퇴를 하시면 한 분당 500만 원씩이니까 한 달에 죽을 때까지 1000만 원씩 나와. 그렇죠? 그러면은 뭐 진짜 그 뭐예요? 여행 다니면서 해외 여행 다니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그래서 뭐예요? 개인 연금 같은 걸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당연히 액수가 얼마 안 되거든. 한 달에 200 정도가 나오려면 죽을 때까지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내야 되는 돈이 한 1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내야지 그나마 이제 은퇴하고 나서 국민연금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나오거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공무원들의 어떤 가장 큰 장점이 연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다음 볼게요. 공무원연금법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A 요건에 해당하면은 공단은 10억 연금 지급 결정이라는 행정행위를 해야 돼. 의무가 있어. A라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그럼 이 10억 지급 결정이라는 행정행위가 있으면 이걸 요건으로 10억 연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을 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법이, 공무원연금법이. 실제로입니다. 지금 실제 있었던 사람 사건인데 갑이 이제 공무원이었는데 A 요건에 해당했어. 그래서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이라는 행정 주체한테 너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나한테 10억 지급 결정이라는 행정 행위를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10억 지급 결정 해달라고 신청을 했어. 요건에 해당하니까. 근데 공단이 난 싫다. 그래서 거부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갑이 자기는 A 요건에 해당하니까 10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10억 연금 지급 청구 수송이라는 당사 수송으로서 이행 수송을 제기해서 행정행위를 요건으로 해서 발생한 10억 연금 지급 청구권이 있다라고 해서 그때 이 수송을 맡은 법원은 어떻게 해야겠는가? 기각 판결 내려요. 10억 연금 지급 청구권 없다. 이 사람은 10억 돈 못 받습니다. 왜? 자, 이행소송에서는 제가 얘기했지만 이행 청구권이 있어야만 인용 판결 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10억 연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는 10억 연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으면 인용 판결이 나와. 이 소송 맡은 법원이 보니까 이 권리가 있으려면은 요건으로 10억 지급 결정이라 행정행위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이 사안에서 행정행위 한 적이 있어요, 공단이? 없잖아. 그럼 10억 지급 결정이라는 행정행위가 없으니까, 요건이 없으니까 효과인 10억 지급 청구권은 발생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제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 사람은 돈 못 받아요. 이 사람은 뭘 제기했어야 돼요? 바로 지금 이때의 거부는 뭐냐면 10억 지급 결정이라는 행정행위에 대한 거부예요. 그럼 행정행위에 대한 다툼이죠. 그럼 행정행위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이 항고소송과 행정심판인데, 그러니까 소송을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항고소송이란 말이에요. 근데 항고소송인데, 그럼 이거 항고소송 중에 뭘 제기해야 되는가 보니까 지금 이게 행정행위에 대한 다툼이니까 항고소송으로 가야 돼. 처분에 대한 다툼이니까. 항고소송 중에 뭐냐. 맨유형인가를 보니까 이유형이죠.
자기한테 수익적인 연금 지급 결정 해달라고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거부를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유형, 거부부작위와 관련된 이사유형에 해당하죠.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거는 이사유형에서 거부인 경우 바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어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 법원이 취소 판결이 확정이 됐어. 그럼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공단은 이제 갑한테 10억 지급 결정 내려줍니다. 만약 이렇게 안 내려주면은 공단이 큰일 나니까, 왜 큰일 난지는 나중에 설명드리도 하고. 거부 처분 취소 판결, 10억 지급 결정 했어야 되는데 거부했으므로 위법하다라는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공단은 10억 지급 결정 내려줘요. 근데 10억 지급 결정만 내리고 공단이 10억이라는 돈을 지급을 안 해.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행정행위를 요건으로 해서 발생한 10억 지급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10억 지급 청구 소송이라는 당사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는 앞에 거와 달리 뭐예요? 10억 지급 결정이라는 요건이 존재하잖아. 그 요건에 10억 지급 청구권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공단은 10억을 지급해라라는 원고 승소 판결. 인용 판결이 내려지고 판결이 확정돼. 그럼 이제 판결이 확정되면은 당연히 공단은 이제 10억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공단이 배째라고 10억 지급을 안 해.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은 그러니까 배를 째줄 수 있어요. 뭐냐? 이행소송에서 법원이 이행 판결, 돈 지급해라 이렇게 판결 내렸는데 이행소송에서 무슨 무슨 청구소송에서 해라라고 지급하라고 이행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상대방이 이행 안 한다. 그럼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을 해요. 그럼 법원에서 공단 명의로 된 재산, 계좌나 이런 것을 모두 압류해버립니다. 압류해서 경매해서 공단 건물을 팔아서라도 뭐예요? 20억과 이자를 지급을 해줘요. 아시겠죠? 강제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런 경우 이행 판결이 나왔어. 그러면은 갑은 공단한테 오히려 아예 뭐 돈 그렇게 빨리 주려고 해요. 천천히 주세요. 이렇게 해요. 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는 뭐예요? 그 이자가 얼마가 붙냐면 12%의 이자가 붙어요. 그러면 요즘에 12% 이자, 2% 이자도 안 나와요. 요즘 은행 맡긴다. 12%면 거의 사채 수준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차피 판결 나왔으니까 10년 후에 이 사람 받으면 뭐야? 22억을 받는 거야. 이자만 12억이 돼서. 그죠? 왜냐면 연 12%니까 이자가. 그러니까 오히려 돈 빨리 받을 이유가 없어. 아시겠죠? 어차피 압류 경매도 바로 해버릴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그래서 이게 그래서 행정행위에 대한 다툼이면 항고소송으로 가야 돼. 행정행위를 요건으로 해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에 대한 다툼은 비관료성에 대한 권리 의무니까 당사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이 행정소송법이 판사들 중에서도 가장 똑똑한 판사들이 가는 데가 행정법원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판사들은 사실은 잘 몰라. 아시겠죠? 그래서 판사들도 이걸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되는 사건인지 당사소송으로 제기해야 되는 사건인지 헷갈려서 이상한 소송 제기해서 구제받지 못하는 판사들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행정소송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에서는 항고소송, 당사소송이 있는데 행정행위, 바로 처분에 대한 다툼이면은 항고소송. 처분이 아닌 행정행위를 요건으로 해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와 같은 비거래성에 대한 권리 의무 다툼에 대해서는 당사소송. 항고소송에는 적절 행정행위가 발령됐을 때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행위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거부나 부작위했을 때 거부 처분 취소나 무효 확인 부작위 법 확인소송이 있다. 이런 것들을 딱 거의 암기하다시피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고 있으면은 실제로 누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런 경우 이게 처분에 대한 다툼이니까 항고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본인한테 발령된 면허취소 처분이다. 그럼 면허취소 처분이라는 행정행위에 대한 일류형이잖아. 이미 적중 처분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취소소송 아니면 무효동 확인소송인데 제가 얘기했지만 행정행위의 이 법이 중대 맥에서 무효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취소소송을 제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33페이지와 34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36페이지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행정. 자, 이제 책을 보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행정. 행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입법이 뭐고 행정이 뭐고 사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미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입법과 행정의 차이점은 입법은 추상적 비율이고 행정은 구체적 비율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양자 추상적이냐 구체적이냐는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추상적은 어떤 특정 장래 반복도 불특정한 사건에 대해 장래 반복도로 교율하는 거고 구체적은 특정 사건에 대해 일시적 이례적으로 교율하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그 추상적이냐 구체적이냐의 구별은 결국 입법 행정할 때 행정 입법은 일반 추상적인 법인데 그러니까 추상적이라는 게 핵심이고 행정은 구체적이라는 게 핵심이야. 그런데 이 구별은 어떻게 하냐? 이름, 고유명사에 대한 규율이냐. 그래서 이름에 대한 규율이 있으면 구체적 규율, 이름에 대한 규율이 없으면 추상적 규율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실제로 그 한의사가 한약사의 처방전 없이 한약을 조제할 수,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이거는 추상적 규율로서 입법이지 행정이 아니에요. 한의사, 한약사, 한약조제방법, 고유명사 없잖아. 이름이 없잖아. 평강한의원, 이런 게 고유명사지. 그죠? 이름이 없잖아. 거기에 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고시를 했어. 고시의 내용을 보니까 1. 아스피린, 본인분담률 10%. 2. 타이레놀, 본인분담률 30%. 본인분담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환자가 내야 될 돈. 그러니까 아스피린 약값이 100원이면 만약 본인분담률이 10%로 고시되면 뭐예요? 환자는 10원만 내면 되고 나머지 90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랬을 때 그거는 뭐야? 아스피린, 타이레놀, 펜잘 이런 고유한 약품 진통제는 보통 명사지만 아스피린, 타이레놀은 뭐예요? 고유 명사 이름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구체적 규율로서 행정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참고로 우리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만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행정법을 통해서 체계화한 이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진짜 이거를 만든 공무원분들은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절하고 감사해야 돼요. 정말 잘 만들었어.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는 완벽해요. 아시겠죠? 근데 실제로 비급여 목록이라는 것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니까 병원들이 지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성형수술이나 이런 건강에 전혀 도움 안 되는 거 있죠. 피부과. 이런 것들은 비급여 목록이라서 병원들이 알아서 할때 국민들이 이거는 안 하면 죽을 수 있는 것들이죠. 뭐 암수술이든 뭐 이런 거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해서 병원마다 높게 받을 수가 없어요. 딱 정해진 액수 이상을 못 받고 또 거기서 뭐예요. 만약 500만 원이다 수술비가. 그러면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돼서 뭐야?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인 분담을 10%라고 해. 본인은 뭐야? 50만 원만 내면 되고 나머지는 뭐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법인이 450만 원을 병원한테 지급을 합니다. 아시겠죠? 완벽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진짜. 건강보험제도는 우리나라만큼 잘. 근데 이게 바로 뭐야? 공무원들의 힘이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거. 이 그 사람, 그 공무원 몇몇 분들의 이것 때문에 전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있고. 옛날에 이 건강보험이라는 게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7살, 6살 이런 거 없었어요. 아시겠죠? 이 제도를 잘 만든 거예요. 미국은 이게 지금도 없잖아. 미국은 뭐예요? 맹장수술 하나 받는데 보험이 없으니까 뭐예요? 7천만 원이던데. 그러니까 아파도 병원에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약국만 가지 병원에 안 가요. 아시겠죠? 민간보험 들면 되지 않아요? 민간보험 들면 돼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도의 보장이 되는 민간보험을 들려면 한 달에 뭐예요? 300만 원씩 내야 돼. 안 되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직장에 취직하면 직장 회사에서 민간보험 회사랑 뭐예요? 이것 좀 싸게 하잖아. 그러니까 회사에서 대충 대신 내주는 거야.
미국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파이어, 그러니까 해고되는 거. 왜? 다른 거 다 떠나서 건강보험에 적용이, 그러니까 민간보험이 안 되니까 이제 국가보험은 없거든.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해고되는 걸 가장 무서워해. 지금 당장 돈 그게 아니라 건강보험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좋아요. 미국에 비해서 안 좋은 것도 많지만 제가 볼 땐 미국보다 훨씬 좋아요. 바로 공무원들분들이 많이 좋은 제도들을 많이 만들었어. 어쨌든 뭐 쓸데없는 얘기 길게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무를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급부터 출발해서 실무를 겪으면서 계속 승진하면서 뭐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미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승진을 좀 빨리해서 국장이 됐을 때 이러한 정책들을 입안해서 만들어서 국민들 전체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아, 공무원 된다는 건 되게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살아서 돈 많은 것도 중요하고 하는 거지만 자기가 하는 일이 진짜 사회를 위해서 보람된다. 이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거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 나이 되시면 알게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됐고요. 그럼 이제 사법. 사법도 법원이 내리는 판결문 보면은 원고와 피고의 이름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구체적 요인인 건 똑같아. 행정과 마찬가지로 고유명사 이름이 있어. 그러면 행정과 사법의 결정 차이점 뭐냐? 행정은 장래 사회 형성 활동이라면 사법은 과거 발생한 법률상 쟁송, 사람과 사람 간의 구체적 권리 의무 다툼을 해결하는 활동이죠. 그래서 경찰관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범인을 체포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은 범죄인이라는 고유한 이름 있는 사람을 규율하는 거니까 구체적 규율인데 이거냐 이거냐 했을 때 경찰관의 범인 체포 행위는 장래 어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체포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발생한 범죄 행위를 범한 범죄인이라는 자연인과 국가라는 법인 간에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데 도와주는 활동이거든. 그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 의무 다툼이라는 법률상 쟁송을 해결하는 데 도와주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실적 의미의 사법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찰관들, 형사라고 하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행정법, 행정에 관한 법이 아닌 사법에 관한 법인 사법경찰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봅니다. 한번 볼게요. 36페이지 행정의 관념. 이건데, 오, 형식적 행정. 형식적 행정은 행정부에 속하는 행정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국가작용. 그러니까 그 국가작용의 성질이 무엇인가와 상관없이 행정부가 행한, 행정부에 소속된 기관이 행하는 모든 활동은 형식적 행정이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일반 추상적인 대통령령이라는 성문법을 만들었다. 이건 실질적으로는 추상적 규율로서 입법이지만 형식적으로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행정부에서 만들었으니까 형식적 행정에는 포함돼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행정하면 실적 행정입니다. 했을 때 실적 행정 했을 때 거기 이제 밑줄 친 것처럼 밑에 있는 위로 보면 모든 국가작용 중 공인 목적을 하고 당연히 국가적인 목적이 and 구체적 사실에 대한 규율이고 장래 사회 형성 활동이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으면 담당과의가 상관없이 그러한 국가작용은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고요. 37페이지 국가의 타작용과의 우별. 거기 나와 있지만 입법과의 우별은 입법은 추상적인 법을 만들지만 행정은 구체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작용이라는 게 핵심이고요. 구체적이냐 추상적이냐는 이미 설명드렸지만 거기 각주에도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사법과의 우별 읽어볼게요. 이거는 사법이란 과거에 발생한 법률상 쟁송 바로 사람과 사람 간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 다툼에 대하여 당사자의 소송 제기가 있는 경우에 원고와 피고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는 심판기관인 법원이 법령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소극적 국가적용. 되게 길게 썼지만 꼭 과거에 발생한 사람과 사람 간의 구체적 권리 의무 다툼 바로 법률상 쟁송을 해결하는 작용이 사법인데 비해서 행정은 장래 사회 형성 활동이라는 점에서 구별이 됩니다. 우리 헌법과 행정은 됐고요. 넘어갑니다. 그러면 38페이지 통치행위. 이 통치행위라는 게 뭐냐. 통치행위는 선거를 통해서 뽑힌 대통령이나 국회가
하는 고도의 정치적 의미를 지닌 행위야. 근데 고도의 정치적 의미를 지닌 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의 소송 대상에서 제외돼서 이 통치 행위에 대해서 만약 법원에 소송 제기하면 법원은 이거는 우리가 심판할 권한이 없다고 해서 각하하는, 바로 고도의 정치적 의미를 지닌 행위로서 법원의 소송 대상에서 제외돼서 법원이 심판을 못하는 행위, 이걸 통치 행위라고 합니다. 통치 행위는 하여간 두 가지의 관점, 고도의 정치적 의미를 지닌 행위라는 거, 두 번째 법원의 소송 대상에서 제외돼서 법원의 소송 제기하면 각하되는 행위라는 거,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이제 통치 행위라고 얘기해요. 읽어보시면, 통치 행위란 대통령이나 국회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그 법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소송 대상에서 제외된 행위를 말합니다. 고도의 정치적 진행위가 뭐냐, 끝에 줄에 보면 의회 소집, 뭐 의회 해산, 계엄 선포, 조약 체결, 선전 포고, 이렇게 정말 고도의 정치적 행위들 있죠. 이런 것들은 정치적 책임이 없는,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주인으로부터 대리인으로 뽑히지 않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안 돼요.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그럼 이제 39페이지 행정법. 자, 일단 행정법은 공법과 동일한 언어라고 얘기했죠. 행정법과 공법은 동일한 언어다. 근데 행정법은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성문행정법, 불문행정법이 있지만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뭐예요? 행정조직법과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이 있다는 거 앞에서 설명드렸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페이지 행정법의 의의. 행정조직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 행정조직법은 행정주체의 내부조직에 관한, 행정주체, 바로 공법에 의해 공법 작용하는 사람인 국가나 공공단체, 뭐 공무수탁사인 같은 사람의 내부조직에 관한 법을 말한다. 달리 말하면 행정조직법은 행정기관, 국가지자체의 손발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권리임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행정기관을 구성, 만들고 행정기관의 권한, 직무 범위를 규율하는 법이다. 그래서 행정조직법에 의해서 부여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이 행동하면은 그거는 국가나 지자체라는 법인의 행위로 인정되지만, 행정조직법상 부여받은 권한 범위, 직무 범위를 뛰어넘어서 행정기관이 어떤 행동하면 그거는 국가나 지자체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동사무소 동장이라는 기관이 행정조직법상 부여받은 권한을 뛰어넘어서 권한도 없는데 계엄 선포했다. 이런 내용은 국가나 지자체라는 법인의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자, 그럼 행정작용법. 행정작용법은 행정주체, 바로 공법에 의해 공법 작용하는 사람의 행정주체라는 사람과 행정객체, 공법작용의 상대방 간의 행정작용, 공법작용에 대한 공권공음을 하는 게 이제 권리의무 중에서 공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권리를 공권이라 하고 공법에 의해서 부과된 의무를 공음으로 하는데 그냥 권리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의무에 대해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그렇죠? 행정구제법은 행정작용, 공법작용에 의해 가해진 권리침해에 대해 구제를 규율하는 법. 공법, 행정에 관한 공법은 행정법이 공법이니까 당연한 거고요. 넘어갑니다. 다음 40페이지. 법치행정. 옛날에는 아예 나올 확률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에는 행정기본법이라는 법률이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표현돼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법치행정. 자, 일단 이해를 일단 하시면 돼요. 조금만 더 하고 싶게요. 자, 왜 행정? 뭐냐, 법치주의는 많이 들어보셨죠. 왜 모든 국가 권력은 법의 지배를 받고 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모든 국가 권력의 행사는 이게 법치주의인데 왜 법에 따라서 법의 통치를 받아서 국가 권력이 행사돼야 되는가? 이거는 법치주의가 등장한 이유는 민주주의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옛날에는 국가의 주인이 군주제였을 때는 군주니까 군주가 국가의 주인이니까 군주의 뜻이 곧 뭐예요? 국가의 뜻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굳이 법에 따라서 국가 권력을 행사할 필요 없어. 그냥 군주가 지 마음대로, 주인이 지 마음대로 하면 돼. 근데 민주주의로 넘어왔어.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 됐어요. 근데 국민이 모든 국가 권력을 행사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국민, 주인이 국가 권력을 뭐예요? 법원이나 정부, 헌재, 뭐, 법원이나 정부, 국회에 맡겼는데, 그럼 이제 이런 기관들이 국가 권력을 행사할 때는 뭐예요? 주인인 국민의 뜻에 따라 행사되는 게 민주주의에 부합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민주주의에 부합하려면 주인인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 권력이 행사되어야 되는데, 그럼 주인인 국민의 뜻이 뭐겠냐? 바로 주인인 국민이 국민 투표를 통해 직접 만든 헌법이나
주인인 국민이 자신의 대리인으로 선출한 국회의원들로만 구성된 국회가 만든 법률. 이게 바로 국민의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 권력은 바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뜻인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민주주의 때문에 인정되는 거죠. 아시겠죠? 가끔씩 뭐 국민들이 법을 준수해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 이런 그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그 정치인들이 할 때마다 입을 하여튼 때리고 싶은, 특히나 법을 배웠던 사람이 법치주의라는 것을 국민이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걸 보면 미친 것 같아요. 아시겠죠?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이 뭐예요? 바로 행사될 때 국민의 뜻인 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 한마디로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거지, 그러니까 국민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법을 지켜야 되는 건 법치주의가 아니라 속칭 준법 정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법치주의는 국가가 권력을 행사할 때 국민한테 국민의 뜻인 법에 위반되지 않게 법의 근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법치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오. 자, 시간이 좀 됐으니까 한 10분 정도 쉰 다음에 그 다음에 법치주의 세부적인 내용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10분만 쉬겠습니다.